안녕하세요. 패턴 스토리 박다미입니다. 오늘 웨딩드레스 기분 원형 그려보겠습니다. 웨딩드레스 하니까 왠지 마음이 설레입니다. 50년 전이면 제가 20대 채 못됐는데요. 그때 배운 기술 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해보니까 한번 배운 기술은 정말 변함이 없네요. 또 여러분이 구독해 주시고 이렇게 봐주시니까 재미있고요. 힘이 납니다. 무엇을 보여드릴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상의 원형을 그리면서 드레스 길이를 놓으면서 웨딩 드레스 이거 해보고요. 또 이름도 예쁜 이브닝 드레스도 있고요. 아르랭 드레스도 있고요. 이렇게 쉬운 것부터 해보겠습니다. 요 카라 같은 것까지 하시려면 힘드시니까 우선은 쉬운 것부터 하면서 상의 기본 원형 가지고 이제 원피스까지 하실 수도 있거든요. 원피스 요즘 동대문시장 가면 예쁜 원단 많잖아요. 예쁜 거 끊어다가 나만의 개성 있는 원피스 해서 집에서도 예쁘게 입으시면 좋겠죠. 한번 해보시고요. 50년 전인데도 이런 프릴 원피스 이런 디자인을 해놓은 거 보면 참 신기합니다. 이런 디자인들이 지금도 어떤 유형에도 빠지지 않고 정말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너구렁 소매도 있고요. 망토 같은 거, 코트, 투피스 이런 거 하나 뒤지지 않습니다. 이런 건 어려우니까 좀 천천히 배우시고요. 제가 원피스 해보실 수 있게 원피스 해보고요. 웨딩드레스 이쁘잖아요. 한번 웨딩드레스 해볼게요. 저는 5 사이즈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본인 사이즈에다가 공식만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패턴지에서 6cm 정도 안으로 들어가서 시작하세요. 나중에 6cm가 필요하거든요. 여기서 총 기장이 133이고요. 땅에 끌리는 부분이 45cm인데요. 한 번에 다 사이즈를 못 놓으니까 원 길이는 실제로 다 놓긴 놓을 거고요. 그리고 길이 놓는 거는 나누어서 놓겠습니다. 각을 잡아주고요. 등길이 33을 놓고요. 38을 놓고요. 휘, 비리, 18. 변함없는 원칙이죠. 스커트 할 때 하셨죠? 바지 할 때도 그랬고요. 여기서 각부터 잡고 내려갈게요. 이게 중요하니까 잡아놓고 내려갑니다. 허리에서 95cm 내려가면 총 발목까지 길이거든요. 이걸로 나누어서 이렇게 놓을게요. 허리에서 70이고 25cm 더 내려가면 90cm 되지요? 25cm 각 잡으실게요. 이게 총 길이입니다. 여기서 땅에 끌리는 부분이 45cm 여기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길이
끌리는 부분, 힙선, 허리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상체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가슴 둘레 4분의 1로 나누면 21이죠. 그 21 사이즈를 상동 길이선을 놓습니다. 가슴 둘레 길이선. 여기서 또 21 가슴 둘레, 4분의 1 가슴 둘레 놓습니다. 그리고 여유부는 2cm 나갑니다. 그런 다음에 뒤품, 등품은 2분의 1입니다. 4분의 1이 아니고 2분의 1입니다. 등품 35니까 17.5입니다. 여기서 목선부터 내주겠습니다. 목선 7cm 들어갑니다. 위로 2cm 올라갑니다. 이 어깨 밑에 부분은 1.7 2cm가 채 못 뛰게 쳐줍니다. 모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목선을 그려줍니다. 목선 보이시나요? 그려주고요. 그리고 어깨를 여기서 바로 놔줍니다. 어깨가 38이니까 19, 2분의 1 어깨 놔줍니다. 절반 기준선 놔줍니다. 그래서 이게 절반 기준선에서 잡아줍니다. 여기서 다트분 5cm 나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1.5, 2.5 기본이죠. 2.5 나가는데 지금 이 타이트 드레스를 하기 때문에 허리선에서 3cm 올려줍니다. 타이트를 강조하기 위해서 3cm 기준선은 다 이 허리선으로 하는데 3cm 타이트하게 올려서 잡습니다. 그리고 여기 암홀 부분에서도 1cm 타이트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드레스만 그렇습니다. 기본 드레스만 1cm 올려줍니다. 이거를 빨간 선으로 표시해 줄게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절반 뒤품 절반 나누죠. 절반 나눈 상태에서 여기 이제 다스 기준이 될 겁니다. 1cm 이동합니다. 옆쪽으로 1cm 이동하면 여기 다스 중심선이 됩니다. 1cm 이동 이렇게 중심선을 잡아줍니다. 얘도 여기 기준선입니다. 여기가 다스가 들어갑니다. 어깨 다스. 그래서 아까 여기 절반 나는 데다가 기준 잡아주고 1cm 옮겨갖고 다스 선이 생겼죠.
그리고 여기 올린데요. 올린 데서 암홀을 올린 선입니다. 암홀을 빗을 선에 되게 파주고요. 파주고 여기서 1cm 다스를 잡아줍니다. 잡아주고 여기를 9cm 가서 9cm보다 가서 이따가 자를 때 여기 절개를 하면 다스를 여기서 또 다시 잡아줍니다. 이거를 접으면 이 잘린 선이 절개한 선이 벌어지면 다시 다스를 잡아주면 이 어깨 부분이 통통 부분이 살짝 볼록 사람이 체형이 볼록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이거 자를 때 패턴 뜰 때 설명드리고요. 이건 기준선입니다. 기준선 여기서 2cm 아까 나간 거 다시 들어갑니다. 다스전 들어가고 여기서 허리선 허리 사이즈는 타이트로 하기 때문에 원 스커트나 바지 했던 사이즈를 넣습니다. 그 사이즈가 66인데 16.5를 넣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16.5를 빼주고 다스로 처리해 줍니다. 그리고 힙선까지 선 23 5 사이즈 여유분 없습니다. 5 사이즈 23을 놔주고요. 정확한 사이즈 놓고 이렇게 되면 위에 상의 원형은 완성된 겁니다. 아, 여기 앉혀줬습니다. 다시 잡고 이렇게 되네. 여기 1cm 1cm가 됩니다. 1cm 이렇게 쳐주고 이제 여기서 또 아랫부분 시작할게요. 아랫부분 저 스커트까지 밑에 길까지 언제든지 중심선은 필요하죠. 10cm입니다. 중심선이 중심선이고요. 여기 드레스 원 끝도 아니잖아요. 여기서 6cm가 필요합니다. 앞쪽으로 6cm가 여기서 필요했고요. 여기서 이렇게 자연선으로 그려줍니다. 힙선까지 자연선입니다.
선이 나왔습니다. 이건 아니고요. 이렇게 나왔고, 여기 중앙 잡은 데 있잖아요. 중심선 잡은 데, 다스 잡은 데서 여기서 4cm, 옆쪽으로 4cm, 앞쪽으로 4cm 나갑니다. 그리고 이 4cm가 합하면 8이잖아요. 8cm 한번 나가고 또 8cm 한번 더 나갑니다. 곱절로. 여기서 힙선까지 자연스레로 그려줍니다. 그려줬고요. 또 이 중심선에서 4cm씩 나간 거를 자연선으로 힙선까지 그려줍니다. 여기서 여기까지죠? 여기까지가 옆이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앞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여기는 옆쪽에서는 12cm 내려갑니다. 여기도 자연선으로 그냥 연결해 줍니다. 여기 뭐 공식이 없고요. 자연선입니다. 여기서 위에서부터 12cm 내려갔죠. 여기 이제 옆 안자락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는 여기도 자연선으로 여기 6cm 내려간 이 선에 맞춰서 끌린 부분 보이시나요? 이게 끌린 부분 6cm 나간 이 주름분에서 끌린 부분 여기 자연스럽게 그려주고 여기 4cm씩 나간 거 다 여기 그려줬죠? 여기 자연선입니다. 여기 6cm에서 원선에서 여기서 38씩 내려갑니다. 이 길이에서 기준선을 잡아주고 여기서 38 나가고요. 38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려주는데 굳이 저도 모드 자도 있고 다 있는데 이런 자도 있고 다 있는데 저는 별로 이런 자를 쓰지 않습니다. 꼭 필요할 때만 쓰고요. 여기서 굳이 그렇게 많이 파지 말고 자연스럽게 유선이잖아요. 유선이죠. 얘가 이쪽으로 갈 거죠. 이렇게 파주고 또 얘도 이렇게 파줍니다. 그러면 완성이 됐고요. 이걸 이제 패턴으로 완성하겠죠. 이제 완성해주고 이거 보이시나요? 기본 원형은 여기서 5cm 다스 나갔고 기억나시죠?
우선 2.5 넓은 2cm 바스본만 기준하면 별로 그렇게 헷갈리는 수는 없어요. 그래서 힙선에서 그리고 뭐 4cm 여기 6cm 나갔고요. 이런 건 자연선으로 다 그려줬고요. 이 땅에 뿌리는 부분 여기서 좀 이렇게 나갔어요. 뿌리는 부분. 아, 이 선이 잘 안 보이네요. 제가 다시. 이렇게. 이게 제가 자르면서 또 수정하겠습니다. 이건 안자락, 겉자락입니다. 일단 해볼게요. 이 부분이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지금 그림이 이게 참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38 내려간 데서 이렇게 할게요. 이거를 재단을 해야 잘 보이실 것 같아요. 이게 앞 문판 길이고요. 얘가 옆 길이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옆이고, 여기가 여기까지. 이 패턴으로 다시 떠볼게요, 이제. 여기 1cm 해주고, 2.5 나가고, 올려주고, 포인트 선 올려주고, 해볼게요. 제가 재단만 절개를 하는 거지 실제 이 드레스는 절개가 없습니다. 다스만 잡고 그냥 일자로 쭉 내려가는 드레스입니다. 요 홀 부분 요것만 재단하는 것만 절개할게요. 절개를 해서 이거를 MP 시켜주면 다시 다스 분량이 생깁니다.
다슬이 안 생깁니다. 제가 이렇게 재단을 했고 절개를 했지만 이 드레스 자체가 어떤 선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거 재단하기 위해서 절개를 한 거고요. 끝판으로 완성해서 보여드릴게요. 요 훅을 넣기 위해서는 요 다수 부분을 접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엠피를 시켜서 이렇게 엠피를 시켜서 이렇게 접어줘야지 여기가 아랫부분이 이렇게 아랫부분이 이렇게 후레가 후리 이렇게 재단하는 겁니다. 이렇게 뒷판 초안이 완성됐습니다. 이것도 벌려서 또 재단해 놓은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보이시죠? 끌린 부분까지 요 포인트 요거 다시 여기 들었던 거죠?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초안 가지고 기본 원형도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게 초안이죠. 이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됐던 거죠. 이렇게 들어갔던 게 나와서 이렇게 끌린 부분이 여기서부터 끌린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다스 하나만 탁 잡아주고 타이트하게 짠 들어갑니다. 이렇게 내시장에 가면 매니저들이 와서 이 후를 뒤에서 잡고 이렇게 펼쳐주죠. 그 생각나네요. 보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